라떼. 늦은 점심 혼점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뭐 방송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서 조금 먼 거리까지 나왔는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맛. 네. 진짜 맛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또 라이벌을 초대했는데 보상을 주셨어요. 한 점을 벌써 먹었는데 안경맞게 지금 세 점. 보상을 따로 시켜서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아우 형님 여기 진짜 가깝게 있으면 우리 고모님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유 우리 노기자 오랜만이고 네 늦은 점심 먹고 있습니다. 먹고 살려고. 아 추어탕을 울진도 맛있는 데가 많은데 아유 대박입니다. 대박. 여기가 도심 속에 다 아파트잖아요. 아파트고 여기는 한신 아파트까지 내가 왔는데, 제가 왔는데 여기는 감방 닭게장도 꽤나 유명하고요. 여기 다 먹고 나면 가게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. 우리 할머니가 보기에도 아, 내공이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. 뜨거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빨리 먹으려고 좀 식혔죠. 방송 준비한다고도 좀 늦어졌고요. 제일 강 거는 보쌈이야 보쌈. 왠 추어탕에 보쌈이 세 점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. 그것도 세 점이야. 안경마저 아주. 추어탕에다가 딱 한번 넣었다가.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말도 안 돼. 추어탕과 보쌈에 이게 어울리나 이게?
예, 가세요. 뭐?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지. 네. 너무 맛있다고요. 친구들이요? 네. 친구들이요? 네, 중학생이 고등학생이요? 저 중학교 3학년이요. 중학교 3학년? 네. 오, 삶이 좋아지러 온 거요? 네. 유튜브 방송 나가도 돼? 얼굴? 저요? 잘생겼다. 운동하는 거야? 네. 뭐 운동해? 저 유도를. 딱 보니까 운동선수 같아. 아이고 참. 우리 윤망주가, 유도 윤망주가 또 여기 만났네요. 딱 보니까 운동 스타일이 딱 운동한 것 같아요. 아우, 가긴 나왔어요.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라 일 도와주러 온 모양인데, 일단 먹고. 잘하고 있는지 봐봐봐. 그 울진방송이라고 네. 유튜브 들어가봐봐. 지금 실시간 할머니 가게 맛있어서 내가 지금 선전해 주려고 하고 있어. 이름이 뭐라고요? 울진 방송. 방송. 나와? 네. 어, 좋아. 나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잖아. 이야, 정말 맛있어요. 어, 성남본부장이 들어오셨네요. 메뉴가 추어탕인데, 저거가 있었어요, 이 보쌈. 오늘만 보쌈 주는 건 아닌 것 같고, 어, 이, 여기 어머니가, 여기 할머니가 아주 그냥 잘 타신 것 같아요. 그냥 혼자 먹기가 너무. 산타 옷 입고 행사하는 것 좀 사진 보내봐봐. 재밌겠다. 성남 본부장님 산타 옷 입고 행사하는 거 어떻게 이걸 참 유튜브도 실시간 하면 좋은데 그죠? 밴드에다 놔둬보세요. 밴드에다가 밴드에서 안 보게. 아니, 원래 추어탕은 밥만 밥을 말하는 겁니다. 밥만 밥을 말고 밥 마른 데다가 워낙 뜨거우니까 이게 지금 뚝배기라 굉장히 뜨겁거든요. 한쪽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먹다가 또 보면 한번 숨 만나볼게. 이렇게 야 잘생겼다. 야 손 한번 흔들어봐. 야 손 한번 흔들어봐. 손 한번 흔들어봐. 여기 잘생겼어 아주. 네,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. 네, 우리 중3 우리 손주 알바하다가 여자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어요. 워낙 키도 크고 뭐
시켜가지고 제가 먹고 있어서. 시켜서 꼭 먹어야겠어요. 예, 크리스마스 기분 나게 밤에 명동 성당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가야 되겠네. 그럼 일단은 우리 노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토요일이라 휴무 아니야? 휴무?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있나? 엄마랑 가끔씩 엄마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해야지. 생활보부장님은 이번 시즌에 돈 좀 땡겨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해드려야죠. 그죠? 울진 고모님, 울진에 지금 바다 바람 많이 불지 않나요? 거의 뭐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. 계속 허리도 아프고 해서 교통사고의 후유증인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건지 어쨌든 매일매일 병원을 심할 때는 두 군데씩 다니기도 하고 있고.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가끔 끼니도 때우고 있습니다.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.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려고 무단히 그래도 잘 먹어야죠. 정말 맛있어요.
어디 중학교 다니는 거예요, 그러면? 저기 바로 하계 중학교. 아, 하계 중학교가 유도부가 세? 네. 오. 이제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네. 네. 그럼 고등학교 어디로 가는 거야? 저 폐화동에 경신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. 경신? 거기도 유도부가 있어? 네. 야, 이제 머지않아 국대 나오겠네. 신할머니? 외할머니, 그러면 엄마, 아버지는 여기 일 안 하셔? 할머니 혼자 하세요? 원래 할머니랑 저희 이모랑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이모가 독감에다가 저희 엄마는 따로 일을 해가지고 일단 엄마가 일 끝나고 올 때까지는 제가 유도 선수 하나 뒷발에 잘라면 다들 힘드시구나, 주변이. 어째서 성공해야 된다. 유도로 굽게 되면 이 할머니 가게는 무조건 대박이다. 너 이름 여기 달릴 거 아니야. 아유, 잘 먹었다. 일단 할머니 그래야지.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유, 네.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. 네, 하수 조금 했겠네. 70 넘으셨죠? 네. 그래도 고우시다. 힘드시지 않으세요? 그래도 저 손주 저기 국대 저 국가대표 선발될 때까지는 하셔야지. 너무 기나? 제가 잘해야지. 아니 근데 왜 보쌈을 왜 주시는 거예요? 추어타인데 여기가 원래 그렇게 해갖고 그래. 야 정말 이식적이에요. 제가 이제 보쌈 맛이 막 변해가지고 나도 네. 꼭 보쌈 먹으러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정말 참. 이름이 뭐라고? 정재헌. 정재헌. 내가 지켜볼 거야. 뭐 하시는데요? 만천원인가? 네, 맞아요. 이거 카드해도 되지? 네, 카드도. 알았어. 이거는 카드. 난 울진방송의 그 스폰을 니한테 해주겠다. 감사합니다. 자, 나중에 넌 국대가 되거든. 아, 용돈 해. 영수증 드릴게요. 아니, 아니. 너 나중에 국대가 되거든. 우리 방송국에다가 인터뷰 하면 인터뷰도 해주고 해줘. 알았지? 네. 난 너무 보기 좋아서. 어우.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, 운동은. 네. 나도 운동 서두를 했기 때문에 알아. 나도 울진방송 쭉 봐봐, 내가 어떤 사람인지. 아, 나도 운동 많이 한 사람이야. 또 봐. 나도 여기서 끊고 가야겠습니다. 나중에 또 뵐게요, 우리. 잘했어요. 네, 잘생긴 국대 파이팅. 네, 또 오세요. 에이. 저도 이제 끊고 올게요. 여기 찾아오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. 지금 한신, 예, 네. 아파트. 여기서 그리고 상가인데 남원 추어탕이라고 골마을입니다. 여기가 골마을이란 이유가 있어요. 여기가 우리 여기에 보면 옛날에 다 복개를 지금 한 모양인데 하천이 흘렀대요. 그래서 그 골마을이 있을 때입니다. 저기 산에. 네, 나중에 저는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남원 골마을의 남원 추어탕. 네, 너무 맛있어서 선전해 드리고 갑니다. 또 뵙겠습니다. 휘리릭.